안녕하세요. 허구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뭐 재생에너지, 신재생에너지, 뭐 풍력, 태양 강했죠? 예,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지수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.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 좀 해석들이 나왔는데 그 해석들이 막 그렇게 좋은 해석들은 아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와중이었고, 시가로 이제 개파락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 회복을 해주는 이런 상승봉이 나왔거든요. 굉장히 강한 하루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지수가 밀려갖고 같이 좀 밀려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라인 구간에 와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안 왔어요. 아깝죠? 예, 안타깝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더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지금 따라간다?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예, 그거는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막 상승을 해갖고 막 여기까지 돌파를 한다 이런 액션이 나와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여기 구간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. 예,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다운 조정이 잘안 보여요. 물론 이것도 단기 조정이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막 올라가는 거 그냥 마음대로 막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요 구간 라인에서 천천히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기서 좀 매수를 해갖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결과론적 부분인 거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놓쳐갖고 후회를 한다? 이거는 괜찮은 후회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나는 현금 갖고 있으니까 내돈 잃지 않았으니까. 근데 여기서 들어갔는데 그 뒤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내가 여기서 들어가야 될 돈은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. 이거는 후회할 수 있겠죠. 왜? 난 현금이 없으니까. 계좌는 마이너스니까.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, 이런 후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. 예, 부인할 수는 없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있기 때문에 조정 없이 마음대로 막갈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 충분히 대장들도 다 조정을 받으면서 가거든요. 그래서 그 라인 구간은 우리가 한번 정도 기다려보자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아, 일단은 이거를 보면 막 따라가고 싶어요. 막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와, 이건 정말 강하니까 나 따라가고 싶다 막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조급함을 조금 조절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. 충동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. 충분히 우리가 좀 정해놨던 그 시나리오 안에서 대기를 하면서 천천히 한번 보자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태양, 풍력, 원전,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커다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죠. 겨울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나큐 쉘이 태양광 2.4MW 추가 설치,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을 한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을 한다라고 합니다. 이 김동관 사장이 큐쉘이라든지 하나솔루션에 와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태양 쪽에 뚝심 있게 투자를 했거든요. 그 투자가 좀 초반에는 조금 걱정도 많이 했죠. 시장이 다 중국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잘 하고 있는 것이냐, 우리도 이거 빨리 던지고 다른 걸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많은 태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뚝심 갖고 이 태양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면서 조 단위의 투자를 거의 많이 하고 있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를 얻어가는 것 같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이 영상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찍어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떨어질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라인에서 참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달입니다. 한달 만에 여기를 지금 몇달 만에 1년 동안 하락했던 부분을 한달 만에 다 회복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사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가져가면서 이 5만 5천원과 요 6만 원 라인이겠죠. 5만 8천원 구간? 요 가격 밴드 구간을 터치하는지 아니면 조정받고 밀리는지, 밀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과감하게 한번 접근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게 양매수가 굉장히 좀 좋게 들어옵니다.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는 외인들이 들어와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량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가 소량의 매도 물량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.
연기인구가 투신해서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양봉의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뭐 투신과 연기금의 물량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양 매수의 물량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외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단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너무 좀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. 충동적으로 요 양봉을 따라가지는 마시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시나리오대로 우리 자리에서 지키고 있다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고생하셨고요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. 요거 보시고 그대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. 친구 추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.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면 저희한테 다 요청해 놓으세요.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.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GSE라든지 고려신용정보통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좀 매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챙겨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. 어려운 시장이 올 것 같아요. 어려운 시장이라든지 좀 변동성이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시장에서 혼자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허브경제TV 찾아오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